다듬은 우리말 공통 쓰기 문제입니다. 세로로 삼음절의 문제 나갑니다. 다듬은 우리말. 흔히 실없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나 익사를 조크라고 표현하는데요. 이 말을 다듬은 말로써 남을 웃기려고 익사를 부리면서 하는 말이나 동작을 이르는 삼음절 고유어 명사는 무엇일까요? 네 분의 답 보여주세요. 두 분이 너스레고 두 분이 우스개입니다. 이영범 씨, 네. 너스레라고 바꾸면 더 이 말의 뜻이 잘 맞을까요? 아니 옆에 우스개가 맞을 것 같습니다. 아 우스개를 보니까 네. 선두인 박희선 씨, 우스개라고 순화를 하면은 말 뜻이 잘 통할까요? 네, 잘 통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스개일지 너스레일지 정답 확인합니다. 우스개입니다, 우스개. 김치현 씨, 우스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남편을 위한 거예요. 남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재밌는 걸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하신다면서요? 개그 콘서트나 이런 재미있는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특징 있는 동작이 나오면 한번 저도 재연을 해보면서 남편이 웃을 수 있도록 웃음을 유도해 보는데요. 굉장히 성공률은 낮습니다. 아, 그럼 말로만 들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? 이 자리에 서서 합니까?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. 자, 먼저 예. 박수를 또 한번 드리고요. 안녕하십니까? 우리말 경력 40년에 빛나는 연기의 증신 김초연입니다. 이것은 우리말의 증신. 재밌네요. 재밌어요. 자, 앞으로 조크는 우스개로 순화해서 써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? 이제 제가 문제를 선택하겠습니다. 9번.